어디가 아프지? 선생님 제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젤리들이 물속을 막 헤엄치고 다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어떻게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 채널이 오픈한 이래로 처음 광고가 들어온 영광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보고 계신다면 넷플릭스는 아주 관대하고 멋진 회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신작입니다. 요리 채널인데 갑자기 이런 게 왜 들어오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 작품 안에 들어있는 젤리들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으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음식으로 이것저것 도전을 하면서 성공하기로 유명한 제 채널에 당연히 이런 영상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아, 그리고 광고비를 받는 유료 광고 영상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됩니다. 젤리가 왜 나오냐? 바로 이 젤리들은 작품 속 사람들의 욕망이 뭉쳐져서 젤리가 된다는 설정 하에 만들어진 몬스터의 일종입니다. 이 젤리들은 작품의 주인공인 안은영에게만 보이기 때문에 이 젤리들을 무찌른다는 무척이나 색다른 컨셉입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보시고 계시는 영상을 보면 도통 젤리가 나오질 않아서 만드는 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포스터 두 장에 나온 몇몇 젤리들의 사진만 보고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들로 오늘은 작품 속의 젤리들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젤라틴인데요. 추가적으로 철도 같이 집어넣고가 아니고 잃어버린 계량 스푼이 여기 들어가 있어. 이 젤라틴들을 물에 녹인 다음에 한번 끓여주면은 이제 젤리 형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형형 색깔이 젤리들이 활기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니까 저도 형형 색깔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넣고 섞어주신 다음에 굳어지면 이제 윤석들을 세공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몇 가지 틀을 사용해가지고 자르기를 시작할 겁니다. 나중에 젤리를 장식하는 데 쓰기 위해서 동그란 원형 모양 으로 잘라두도록 하겠습니다. 흰색과 까만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눈을 만들 거예요. 큰 까만색 젤리 안에 또 다른 작은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흰색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빨을 만들어야 돼요. 젤리 중에 이빨이 있는 젤리가 있더라고요. 네모나게 자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장면을 만들어줘서 동그랗게 자를 겁니다. 입을 아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빨이 보이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몸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이빨을 가진 녀석은 몸통이 둥그렇게 생겼는데요. 발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발까지는 제가 만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냥 발이 없는 제 마음대로 그냥 약간 디자인을 바꾼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CG가 아니라 실제 젤리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요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 벌리고 있는 몸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앞면이 비어야 되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잠을 들 거기 때문에 대충 저런 조그만 사이즈의 원형을 만든 다음에 만들어뒀던 젤리 이빨을 안쪽에 집어넣고 그걸 다시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넣어준 다음에 투명한 젤리를 안쪽에다가 넣어가지고 약간 틀니 같은 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설명을 하면서도 저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오는 거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어떻게 됐냐면은 안에 이빨이 가지널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나중에 집어넣었던 저 황금색의 투명한 젤리가 하얀 젤리들을 다 녹여버렸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전략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그냥 투명한 젤리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빨 젤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겉에다가 스티커처럼 붙여주는 방식으로 제작 공정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안쪽이 투명한 녀석을 미리 만들어주고요. 몸통 부분은 저 파란색 젤리로 만들 건데요. 붙지 말게 기름을 발라준 다음에 윗부분을 채워주면은 저 투명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분만 파랗게 나오는 약간 입을 벌리고 있는 동그란 젤리가 나오겠죠 라고 했는데 개뿔 되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녹아버렸습니다. 녹아버린 녀석을 계속 만진다고 해서 굳는 게 아니라고 친구야. 그래서 젤리 자체의 성질을 바꾸기로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젤라틴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한천을 사용해가지고 곤약 같은 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라틴에 비해가지고 곤약으로 만든 젤리는 실온에서도 잘 녹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단단하고 금방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했던 작업을 똑같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다 만들어야 돼요. 이빨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눈알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젤리 몸통도 만들어야 되고 죄다 만드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개를 섞지 않고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붙여넣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굳은 녀석들을 합체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굳는 동안에 다른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포스터에 해파리 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해파리 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촉수 젤리부터 만들 건데요. 빨대를 가져와가지고 아랫부분을 다 랩으로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에서부터
젤리를 조금씩 끼얹어줘야 되니까 컵에다가 넣고 평평하게 만들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간단함을 위해가지고 곤약 젤리를 사용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놓은 젤리들을 빨대에다가 조금씩 넣는 과정을 거쳐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잘 채워지는 듯 했는데 점점 진행이 되면서 바닥에 뭔가가 스멀스멀 새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황급하게 바닥을 살펴보니까 이미 굉장히 망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냥 제 채널에서 만드는 거라면 그대로 진행했겠지만 광고비를 받은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작업 환경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랩을 써줘 가지고 단단하게 막아줬고요. 컵처럼 조그만 게 아닌 널찍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젤리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섬세하고 세심하게 속을 채워주는 작업을 했고요. 완벽하게 채운 상태에서 얼음을 넣어주고 찬물을 부어가지고 빨리 굳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곤약 젤리 같은 경우에는 찬물에 담그기만 해도 거의 바로 굳어지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이 녀석을 어떻게 꺼내느냐, 그냥 랩을 빼주면 알아서 이게 호로록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기분 좋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욕망의 젤리들이 탄생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파리를 만들려고 젤리를 가져왔는데 엎었어요. 주섬주섬 하는 모습이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알록달록한 전박 해파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젤리들을 깔아주고 다리를 펼쳐줬습니다. 그리고 해파리의 몸통은 시뻘건 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쭉쭉 채워주기로 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해파리는 속이 비어있지 않겠습니까? 믹싱볼을 또 하나 가져와가지고 흐물흐물한 해파리의 모양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젤리를 점점 채워넣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다리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다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런 우라질 다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젤리를 너무 많이 넣었나? 젤리를 빼면은 다시 되나? 하면서 젤리를 빼는 과정을 하던 중에 다른 다리 또 다 갑자기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젤리들을 다 끄집어내고 일단은 몸통만 굳히기로 했습니다. 빨간 젤리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두께가 다릅니다.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아요. 하지만 일단 만들었으니까 꺼내보자 해가지고 잘 안 꺼내지길래 열을 살짝 가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녹아버렸어요. 이게 모양을 유지해야 되는데 해파리가 죽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요. 젤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녀석도 젤라틴 베이스가 아니라 곤약 베이스로 또 만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지우개가 들어있어가지고 지우고 반복하고 지우고 반복하는 행동들을 계속 하는 중이에요. 이번에는 통째로 굳혔습니다. 그 상태에서 파내는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열을 가해서 안쪽 부분을 살짝 녹여줬죠. 왜 이걸 하느냐? 다리를 붙여야 되니까요. 똑같이 곤약으로 만든 젤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붙을 거라는 약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놓은 녀석들을 다시 녹여가지고 몸통과 다리를 붙이는데 접착제 역할로 해놨죠. 그리고 굳혔습니다. 이게 굳는 동안에 다른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주황색의 문어 모양 젤리를 보셨을 겁니다. 문어 젤리를 만들어가지고 굳혀주기로 했죠. 다행스럽게도 모양이 아주 뿅하고 잘 나오잖아요. 근데 모양 자체는 거의 초등학교 공작 시간에 만든 거랑 비슷한 수준이 돼버렸어요. 아까 미리 만들어둔 누나를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합시다. 일단은 하나만 넣어봤는데 조금 흉측해 보여가지고 두 개를 넣어봤는데 두 배로 흉측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만드는 건 어차피 몬스터니까 조금 흉측해져도 되겠죠? 일단 요건 완성이고요. 아까 만들어둔 녀석 아닙니까? 투명한 젤리와 파란 몸통 젤리를 지금 따로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빨을 박아주면은 제 딴에는 입을 벌리고 있는 몬스터처럼 보일 것 같았는데 여전히 초등학교 공작 시간에 나온 것보다 못한 녀석이 나왔고 심지어 해파리 젤리도 가져왔는데 이 대목에서 저는 약간 현타가 왔습니다. 아, 내가 이거 받아도 되는 광고였나? 아니, 넷플릭스는 왜 나한테 이거를 해달라고 한 걸까?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제대로 된 걸 만들어야 되나? 아니야, 제대로 된 거를 원하는 거라면은 승우아빠 채널이 아니라 다른 훨씬 더 요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맡겼겠지. 어차피 내 채널에 올라가는 컨텐츠의 70%는 다 망하는 거니까 이대로도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만든 이 허접한 젤리를 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넷플릭스로 가셔가지고 보건교사 안은영에 나오는 화려한 CG들로 꾸며진 멋진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부터 벌써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은 제 젤리보다 훌륭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신작을 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가 이 멘트를 할 수 있는 걸 여러분이 들으신다면은 넷플릭스는 정말로 훌륭하고 인내심이 넘치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서 가서 시청하십시오.